도돌이 썰툰. 이해 안 해도 무서운 이야기. 오랜 강사 생활을 접고 드디어 재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 때문에 여기 인근 큰 도로변에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제가 찾던 평수보다는 조금 작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적당한 곳을 우연히 찾아 계약을 하게 되었죠.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일단 외관이 낡았고 내부도 공용 공간인 복도 같은 곳 형광 등이 그리 밝지 않아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들여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종류가 음악학원이라 개인 연습실을 확보하기 위해 방을 넓게 만들지는 않았고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복도를 좁게 해 간신히 교육청과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을 정도로 공사를 해서 학원에 들어오면 탁 트였다라는 느낌보다는 다소 갑갑하고 미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원 공간을 썼던 전 주인은 당시 비디오방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동네는 바닥 권리금이 대부분 있는 곳인데도 이상하게 권리금 따윈 받지 않고 서둘러 철수하더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던 중 학원생 몇 명이 밤만 되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 알수 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분명 악기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엔 건물 뒤편에 지하철 지나다니는 소리인 줄 알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드디어 일이 터졌죠. 저녁 시간엔 주로 학원생들의 합주나 기타 다른 밴드들의 합주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루는 그 안에서 기타 치던 한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오더군요. 처음엔 무슨 바퀴벌레라도 나왔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사색되어서 하는 말이 합주를 하면서 방 안에 전면 유리에 자신이 기타 치는 모습이 비춰져서 나름 자아도취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유리에 비친 합주실 내부엔 합주하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보였다고 합니다. 잘못 봤나 해서 몇 차례를 계속 확인했었는데 점점 또렷해지더랍니다. 한 7살 정도로 보이는 반투명한 여자아이가 기타 치는 바로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연주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원장으로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고 해서 같이 들어가 아까랑 똑같이 세워놓고 확인을 해봤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평소에 귀신을 자주 보냐고 물었더니 때때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당시 같이 합주하는 다른 친구들은 아예 못 봤고 그 친구 눈에만 보였었나 봅니다. 한바탕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또몇 주간을 잊고 지냈죠. 사실 그 이후에 대낮에 학원 문을 열 때면 이상하게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석 연습실에서 웬 여자아이가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더랍니다. 왠지 학원생은 아닌 것 같고 깨름직해서 그냥 문 닫고 손살같이 학원을 나갔다고 하네요. 당시 합주실 학생과 알바의 말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걸 어쩌지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시라도 해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게 당시 학원생들 중그 사건을 아는 애들은 학원을 그만둘 법도 한데 자기들 눈에는 당장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만두는 친구들 없이 꾸준히 학원을 나오더군요. 애들도 별 신경 안 쓰고 학원 나오는데 제가 겁먹고 걱정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좀 지난 후 원래 학원 오픈 시간이 밤 10시까지인데 한 학생이 거의 10시가 다 되어서 왔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귀가를 한 상태였습니다. 늦었다고 보내기가 미안해서 학원 문을 닫고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학생이 과제로 내준 악보를 연주를 하는 중간에 위쪽 천장에서 어린 여자의 선생님.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처음엔 무시했고 두 번째 또렷이 들렸을 땐 학생의 연주를 멈추게 했죠. 혹시 나만 들었나 해서 학생한테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었더니 누가 선생님 찾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혹시 학원에 누가 있는데 모르고 문을 잠궜나 해서 나가보니 역시 아무도 없이 학원 문은 굳게 잠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학생한테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었니? 하고 물으니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킵니다. 학원 천장은 일반 시멘트 천장이 아니라 강제 환풍을 하기 위해 시멘 구조물과 공간을 두고 천장 공사를 한 상태였죠. 보통 음악 작업실 같은 곳에 귀신이 나오면 대박 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기대가 조금은 생긴 했습니다만 결국 아무 일 없이 학원을 접고 지금은 서울로 옮겨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다행히 그런 일이 없네요.